미국테프 오늘은 또 어떤 주제와 상품으로 얘기를 나눠볼지 두지영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채권에 이어서 최근 투자자들이 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어떤 투자 네. 트렌드? 네. 예. 오늘 거기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투자 트렌드라고 하면 돈이나 시장의 관심사, 방향성이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를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수요랑 하나는 공급이고요. 두 가지가 지금 같이 투자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부분이 인컴형 상품입니다. 투자에서의 인컴 자산이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기만 해도 가지고 있어서 권리가 생겨서 거기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익 말씀드리는데요. 대표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채권하면 이자 그리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배당 그리고 부동산 임대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인컴 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서학개미들을 행태를 보면 ETF는 상대적으로 워낙 개별 종목 많이 하셔서 15종목까지 추려지지가 않지만 뭐 인컴이나 고배당 이런 게 포함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메타, QQQ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는데 2022년으로 넘어가서 상위 매수하신 15개 종목 중에서 배당, 프리미엄 인컴, 그다음에 나스닥 커버드 콜 대표적인 인컴형 상품이죠. 그리고 채권까지 인컴형 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ETF 상품 출시했을 때 트렌드가 주식형에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채권 혼합형, 혼합자산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최초 상품부터 해서 꾸준히 기존에 있던 상품들도 월 분배로 전환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졌고요. 새로 출시하는 배당이나 인컴 메리트가 있는 상품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월 분배를 하겠다, 월 지급하겠다라고 나오는 상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채권은 이자를 준단 말이죠. 이자라는 게 상당히 좀 높을 수도 있고 배당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이런 또 채권 외에도 이런 인컴형 ETF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분배금 지금 ETF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이 시점에서? 최근에는 인컴형 ETF 채권이 대표적인 사례긴 하지만 채권 말고도 인컴형 ETF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고 관심을 네.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 TIF라는 상품은 저번에는 자산배분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타이거 글로벌 멀티에셋 TIF 같은 상품은 인컴형 자산들에 많이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런 자산들이 많이 출시되고 관심이 늘어나는 이유는 월급 또 다른 소득원이 지금 같을 땐 더욱 더 절실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 자산이 인컴 투자 자산인 거고 현실적으로 조금 더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주가 하락 시기에 버퍼가 될 수 있어요. 주식이 하락이 뭐 10만큼 했다. 그런데 배당금이 3만큼 지급이 되었다. 그럼 실제 낙폭은 7처럼 느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낙폭을 상대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일 거고요. 지금 같은 고인플레이션 고물가 시대를 되돌아보면 이제 10년 주기로 한번 나누어 보았을 때 지금 21년이지만 10년, 2000년 해서 과거까지 돌아가서 보았을 때 인플레이션 시기마다 사람들이 투자해서 얻으실 수 있는 수익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 차익 네. 또 하나는 배당 수익. 이 배당 수익은 편차가 네.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 이유는 당연히 자본 차익은 시장이 아무래도 좋아야지만 그쵸? 좋아지는데 배당을 주는 재원은 다양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일정하고 변동성이 작아서 이제 시장이 흔들려서 매매 차익은 조금밖에 기대가 안 되거나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고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변동성을 많이 일으키는 시장인데 꾸준히 지급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컴 투자에서 꾸준히 나오는 걸 받으신다면 받은 돈을 재투자하신다라고 하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회복 속도가 빠르더라. ETF는 분배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채권은 금리 따라서 주는 이자들이 있을 거고 주식은 이제 기업 활동에 따라서 기업 이익을 배당으로 주는 것들이 네. 있는데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은 네.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주식 같은 경우엔 주주들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회사가 열심히 번 돈으로 이익을 일부 공유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ETF는 펀드다 보니까 투자한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모아서 투자자분들에게 돌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ETF 분배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는 재원은 크게 두 가지로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투자한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돈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가 있고 또 하나는 기타 운용 수익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차지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ETF가 펀드다 보니까 현금을 일부는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현금을 뭐 초단기 채권이든 이런 초단기물에 운용을 해서 약간의 이자를 내기도 하고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주식이면 빌려주고 빌려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돌려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주 분배금 재원은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분배금 수령하는 이제 이런 ETF 상품들이 나오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요 안에서도 ETF 종류가 좀 나눠질 것 같다. 아까 기초자산 얘기도 그렇죠.
그렇죠. 했으니까. ETF를 분배금 받기 위해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분류도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네네네. 기초자산이 주식이냐, 채권이냐, 리츠냐, 커버드콜이냐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나눠서 네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200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네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것들을 쭉 가지고 있다가 각각의 종목에서 배당이 발생을 하잖아요. 배당을 이렇게 싹 모아가지고 분배금 형태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각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원이 당연히 다르게 되고요.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 채권 이자, 리츠는 임대료, 커버드콜은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분배금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귀족도 월배당 ETF거든요. 이런 것들은 분배금 재원이 대부분 주식의 배당에서 발생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채권이나 채권 혼합 같은 상품은 대부분 이자에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제 리츠는 임대료,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같은 경우에는 주택, 주거용, 물류창고, 오피스 이런 데 다양한 리츠에서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한 임대료를 모아서 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자산에 따라 달라지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사고 콜옵션은 파는 거예요. 옵션 판 돈을 거기서부터 이제 분배금을 지급해드리는 거긴 합니다. 지금 이제 커버드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한테는 생소하신 분들 되게 많을 네 거예요. 리츠하고 커버드콜만 분배금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리츠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건물을 사는데 100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5천원 내고 부장님께서는 2만원 내시고 네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리츠에서 건물에 투자하거나 건물을 네 뭐 사기도 하고요. 그렇죠. 거기서 임대료가 발생을 하면 그 돈을 리츠에서 받아서 투자자분들에게 돌려주는 형태인데요. 그런 리츠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놨으니까 그 많이 모아져 있는 리츠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이제 ETF는 투자자분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간단한 형태일 것 같습니다. 커버드콜은 이제 아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나스닥 100에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셨을 때 네 주식만 사면 주식이 올라야지만 좋은 거고 네 주식이 떨어지면 다 제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콜옵션을 매도하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정해진 날짜에 지금 시점에 약속했던 가격에 이 주식 살 수 있게 너한테 해줄게 라는 권리거든요. 네. 그래서 콜옵션을 판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콜옵션 산 사람이 안 살려고 하겠죠. 이 네 주식을 더 싼 가격에 시장에서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잘 되실 수도 있잖아요. 제일 쉽게 비유한 복권인데 복권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100원 내고 100만 원 당첨될 줄 알고 복권 샀는데 떨어졌네? 그러면 100원만 날리고 끝이신 거고 100원 냈는데 진짜 당첨이 됐어. 그럼 좋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복권을 파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원을 꾸준히 받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콜옵션 프리미엄 분배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거라서 시장이 떨어지든 오르든 복권 판 금액은 계속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이 떨어질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 100원만큼 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면 복권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래.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 가격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분배금을 더 지급해드릴 수 있는 여력도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대표적인 예시를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콜 ETF라고 월 분배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분배율도 높다. 그죠. 그리고 유사한 게 국내에도 있는데 타이거 코스피 200으로 한 똑같은 기초지수의 상품이고요. 하나는 한 4% 정도 지금 분배율이 기대되고 하나는 이제 8%까지도 예상 분배율로 기대해보실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분배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커버드콜 전략도 많이 적합하게 투자해보실 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보면은 어쨌든 간에 인컴 투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참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나마 어딘가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면은 버틸만 하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넣어놓은 자산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앉아서 까먹는 것보다는 어딘가에서 네 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네 큰 도움이거든요. 심리적으로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상품도 주의할 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인컴 상품 말씀드리면서 지금 주나 사실 나중에 주나 다 똑같은 건데 뭐 쪼개주는 네 게 조삼모사인 게 아니냐 이렇게 네 말씀 주셨었잖아요. 이제 일부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면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 가격이 크게 안 달라지는데 분배금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네. 기초자산 가격이 만약에 똑같다라는 가정하에 분배를 주면 배당락, 분배락이 발생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하실 때 월분배 같은 경우가 그래도 내 성향에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주목해 보실 만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월배당이라고 해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따박따박 똑같은 돈이 월적으로 매번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투자의 영역인데 기초
자산이 아무리 탄탄하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감안하셔라. 월배당 ETF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그게 어려운 상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잘 꼼꼼히 따져보실 건 따져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여쭤보면은 미래세 자산운용에도 지금 월배당 상품 많이 있잖아요. 네. ETF가. 근데 기존에 이제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었을 거고 월급처럼 매월 분배금을 주는 ETF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최근에는 분배금을 주던 ETF에서 월배금으로 넘어온 상품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상품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죠? 있나요? 기초 자산별로 좀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리츠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네. 미국 MSCI 리츠 ETF가 지금 월로 분배 지급을 지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 그리고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귀족 ETF가 네. 월마다 지금 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커버드 콜 같은 경우가 인컴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와닿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커버드 콜 관련된 상장되어 있는 상품은 다 월배당이다, 월지급이다, 월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국내로는 타이거 200 커버드 콜 ATM, 타이거 200 커버드 콜 5% OTM 이 두 상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형이라고 완벽하게 분류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인컴 TIF라는 명칭 자체가 I가 인컴이거든요. 네네네. 타이거 글로벌 멀티에셋 TIF 액티브 이 상품까지도 이제 월로 분배 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상품들이 올라와 있어요. 미래세에서 오늘 타이거 ETF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 지금처럼 불안한 장세 변동성도 크고 상당히 투자적으로 많이 침체돼 있고 투심도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인컴 투자 상품들 한번 관심을 갖고 투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장이 좋아지고 뭘 해도 우리가 분산 투자라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도 괜찮은 상품인 것 같다. 연금에서는 나는 안전하게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컴형에 특히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월분배로 가면 매번 알람이 오잖아요. 네네네. 지급되었습니다. 네네네. 그런 재미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좋아요. 같습니다. 좋아요. 다른 것들은 되게 좀 트렌드에 맞는 상품들이 나와서 한번 네. 쫙 반짝했다가 또 조용해지는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상품은 솔직히 트렌드도 잘 안 타고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맞아요. 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오늘 요즘 한참 또 인기를 얻고 있는 월배당 ETF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지영 공매님을 통해서 또 다른 ETF 한번 또 우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